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가자. 그냥 이 시간에 핵심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내용이 지금 이 22절에 꽉 차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2절의 본질은 바로 로마서 10장 4절의 본질이에요. 결국은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이걸 알잖아요. 알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 이게 믿음이란 걸 알아요. 이 길은요, 주를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말 그대로 유대인처럼 종교인이 되어서 율법을 따라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영은 전혀 모르는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2절 내용만 봐도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행함으로써 시인하는 자로서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태의 죽음을 보고도 끊임없이 주를 믿었더라. 믿는 자가 죽을 때가 다 돼도 끝까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과거에 믿었던 믿음만 생각해요. 아, 난 믿고 있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성경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이제 제 가운데 살지 말고. 가늠한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말라고. 제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그 제 가운데 살지 말고 나의 뒤를 따르라 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너희가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마라.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에 네 자신을 내어드리라. 그래야 제가 중요치 않을 것이다. 이건 말은 뭐예요? 제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몸 형식을 죽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뒤를 따르라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결국은 그들이 바로 끊임없이 그분의 뒤를 따르며 그분께 믿음을 보이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말씀에 대해서 초도 의심치 않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의 가르침을 쫓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태의 죽음을 알고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광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죄로부터 싸우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그냥 과거에 믿음 전했던 그 믿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아니라 새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땅, 본토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말씀을 쫓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선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그녀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 길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행하게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열매가 영생이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자가 지금 반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하게 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지금 이인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싸움하면서 믿음 보이면서 모명시를 죽이면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그 은혜에 믿는 믿음에서 끊임없이 열매 맺는 믿음의 길을 가서 영세리게 하는 은혜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 사람이라고 알려줘서 따라 행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믿음 세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늘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받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빛 가운데 살려면 믿음을 보여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써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영광이 이르도록 그 자유함이 이르도록 하게 할 믿음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바로 태초이신 그분, 너희의 구원자이신 그분,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분의 모습. 그분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여 이 땅을 걸었고 그분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걸었고 그분은 사람인데도 아버지의 영광 중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을 걸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있는 자가 되었고 그분의 이제 행함에 대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길을 얻던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 생명 속에서 걸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생명을 주고 있구나. 나를 이 생명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끊임없이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결국은 그 마지막은 여기도 써있듯이 영생입니다. 아멘. 지금 6장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행실을 행하라. 합당한 행실은 여러분의 몸이 다시는 죄가 썩게 죽게 할 죄가 여러분 몸을 주장치 않도록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의로움에 순복을 하고 그 의로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의의 종이 되어 그 의의 몸이 되어 그 의가 왕이 되게끔 끊임없이 그분께 내어드리고 네 자신을 찾지 말고 맡기고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다시는 주관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순복을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야 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이면 육체를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 말을 하다가도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육체 말을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쫓기 위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행하신 거룩하신 그분길을 걸어가신 생명길로 걸어가신 그분의 걸어가신 길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죄의 땅 제가 주관하고 있던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쫓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주 앞에 있는 생명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도 기록되었듯이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통하여 기뻐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예배가 바로 말로만 교회에 나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며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행복한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역자들은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요. 행복한 예배자로서 있어도 없어도 행복해요. 죽어도 안 죽어도 거꾸로 돈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조롱받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행복한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들은 왜 말이 안 되는 곳에서 행복하냐면요. 그들한테는 오직 예수 외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또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끔찍한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진퇴양난에 버림에 거꾸로 당하는 자기의 엄청난 피해가 버림 속에 있는 자신을 보는데 어찌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행위로서 주님을 신하는 자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왜 그가 행복한 예배자가 될까?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한 자도 아니고 육체의 원함을 원하는 자도 아니고 육체의 기쁨을 요구한 자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육체는 천만국의 영광과 세상의 부여함과 세상의 뛰어난과 즐거움과 세상의 안일함과 행복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은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어 보이고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있고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 이게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거꾸로 당하고 버거움을 당하고 가난함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는 거야. 왜? 자기도 알지 못하게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자신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살아야겠다는 무언가에 매여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낙심, 좌절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육체에 대한 어떤 것도 소망하고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생에 대한 어떤 바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와도 그들은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에서 가난함이 오고 버거움이 벗겨지고 자기한테 어떤 핍박과 박해오고 끔찍함이 온다 해도 자신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낙심과 좌절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황이 왔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실상이고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치 않으면 나중에 큰 은혜 속에도 순종 못합니다. 지금 가진 거 하나 갖고 버리는 것도 못 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영원 현실입니다. 주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 가면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있어요. 영은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현장 가서 보지 않는 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에 매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막상 가서 주님이 아닌 자신이 사랑한 것에 순종하며 그것 때문에 망하면서도 본인들이 못 알아봅니다. 자신이 망하고 있는 걸.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 세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망도 없고 육체의 바람도 없고 육체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이 주를 믿고 이제 걸어왔던 길에 마침이 온 걸 느낍니다. 내 주 예수가 산재물 되었던 그 장소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러한 진퇴악날의 끔찍한 상황이 내게 다가와 이제 내 목숨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다다르면 이제 내가 도살장 같이 역임받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내가 서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한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은 감당할 만큼만 시험에서 멈춥니다. 이 정도 연단에서 이 정도의 버림에서만 멈춥니다. 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여야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쏟아보면 그 사람이 죽는데. 아브라함도 감당할 만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러한 위험자리를 지나가게 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때가 끝나감을 아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상황 통해서 내가 주를 온전히 믿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의 부음이
왔다는 걸 압니다. 이제 내가 죽어 환기할 때가 됐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믿음 보인다는 믿음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어느 곳에도 세상에 대한 소망과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자부터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면요. 제가 지금 말한 장소에서 그런 자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육체의 소망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거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육체가 자꾸 꺾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위해 살 육체는 없고 하나님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육에 대한 모든 것을 깎아내고 결국은 그 존재에게 이제 이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한 자아는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육체예요. 그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자아라는 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 예수님만 되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자아라는 자리에는 예수가 되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맛을 보고 싶다면 이 사역자 말이 사실인 것을 온몸이 느끼고 싶다면 믿음 보이세요. 이제 믿음은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가 끼어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무의식 중에 아무렇게나 몸이 느끼는 대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몸이 따르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끼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말하는지 누구를 위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끼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입에 나오는 말을 절제할 줄 알고 보는 것을 보자는 것처럼 왜? 보고 나면 공의를 굳게 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허물 덮으며 그들의 잘못을 감싸르며 사랑하는 모습은 안 나오거든. 왜?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이 나온다면 보고도 보지 않은 자처럼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할 사람처럼 벌써 영이 벌써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본 것을 보자는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평생 자체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니까 힘들어. 그거나 하는 것도 힘들고 깨어있는 것도 힘들어. 깨어있는 자체도 힘들고 그걸 참는 것도 힘들어. 근데 거기서 오히려 감싸고 허물을 덮는다면 그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행위가 또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친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건 진짜 십자가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생명길은 좁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보이라. 내가 너한테 한 말에 믿음 보이고 나의 뒤를 따르는 일에 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라. 주님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믿음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땅을 걸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를 그분을 쫓을 그분의 생명을 따르기 위한
좁고 좁은 길. 생명길은 좁다 그랬어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도저히 생명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 생명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 믿음 보여야지만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믿음 안 보이면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한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지금 완벽하게 오늘날 하나님이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실 역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 다 알아야 될, 그리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은혜의 믿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역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로 세우는 날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걸어간 길이 보여요. 여러분의 구주 예수가. 그게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길로 걸어간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다윗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행하려고 했더니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생명길이에요. 그분이 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 행하며 끝까지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생명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온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길에 뜩 들어서 갖고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육체를 부인하고 행하고 나면 자신이 드디어 그 생명 속에 있고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걸 알게 되고 온몸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온몸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행복한 예배자로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내가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그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온 세상을 알게 하려는 것은 믿음을 보이며 행하는 자리예요. 지금 22절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떠나서 그분의 묻는 믿음 안에 말씀을 쫓는다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믿음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믿음 보이다가 잘 죽다가 이제 그만 죽을래, 이것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믿었으나 나중에 후에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태 죽음까지 보고도 믿었더라지. 아멘. 성경은 모든 믿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은 그 현실의 세계고요. 그리고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는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 하나님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돼요. 종교 생활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마쳐야 되는 삶의 은혜를 지닌 자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리고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좁은 길이 아니죠. 여러분 이 생명을 따라 사십시오. 아 목사님 못 살겠어요.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도 그 생명 속에서 살려고 그래.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현장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꺾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믿음 보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길이기 때문에 믿음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사역자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 보여야 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은혜를 믿는다면 내 하루하루 일과의 삶이 거룩함을 얻도록, 예수를 얻도록, 예수만 존귀되도록, 내가 그분의 뒤를 따르도록, 그분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생명길을 그 흔적을 찾으려고,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영이 껴있어요. 그리고 내 삶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뒤를 따르지. 믿으니까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은 모습을 자세우면 아브라함처럼 죄가 자신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본토를 떠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본토에 머물고 있는 거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다면 본토를 떠나고 있는,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을까. 다시는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말씀을 쫓을 거야. 어? 아브라함 믿으세요? 할렐루야. 삶 자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끼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려는 자세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갈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귀로 듣는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야 돼. 이 말씀 쫓아 행하려면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끼어서 봐야 돼. 왜? 그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한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현장에 도착하면 내가 육체를 따라, 내 원함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쫓아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자리에 껴있는 사람은, 아 여기서 이래서 내가 믿음 보여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한테 행하면은 내가 주님한테 껴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껴있는 자는 여기서 육체 따라 하지 말았는데 내가 지금 육체 따라 행하려고 그러네? 이런 벌써 사람이 끼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육체 따라 행하지 않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 할 때 잘 보세요. 본토비를 떠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 믿음이지. 그래서 지금 이 22절의 내용만 봐도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요. 잘 보세요. 이 내용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쫓느라고,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말씀을 쫓느라고 본토의 빚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 본토의 집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자예요. 어? 근데 우리 또한 본토의 빚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았더니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말씀을 쫓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며 이르게 할 열매네. 아멘.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육체는 세상에서 벌거벗기며 찍힌받은 육체의 모습이지만, 육체는 손실이 있지만 내가 영을 쫓아 행하는 나는 거룩하며 이룰 수 있는,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열매를 얻었네. 이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래. 할렐루야. 오히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소망이 넘쳐. 왜? 은혜의 믿음 보인 자신의 삶에 모든 게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거나 핍박받거나 박해가 오면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곳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거든. 그냥 기쁜 거야. 그 믿음은 결국 이 존재를 환난 속으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그 영혼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폭풍의 눈을, 즉 이 땅에 태풍이 불어닥치도록, 한 번도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할 태풍, 무슨 하리케 폭풍, 무슨 폭풍, 그러면 막 그 나라가 막 겁먹고 두려워서 막 떨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폭풍을 그냥 싹 쓸고 나서 단 하나도 안 남고 다 날아가서 껍데기도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 폭풍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그 태풍이 오는 걸 봅니다. 이제 내 영혼은 이 폭풍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끔찍함을 통해서 내 온몸에 있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뜯어내고 싹 걷어내고 내 영혼을 그 폭풍 속에서 정금처럼 나오게 할 주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 가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이 오면
자기 때가 끝나감을 압니다. 이러한 환경이 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는 걸 아버지가 보기 때문에 친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덮쳤으면 욥은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만큼만 쳐서 단단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환난이 온다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이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인데 영적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망해요. 영적인 부함을 주는 세상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부함을 주지만 세상 믿음은 이 영적인 믿음은 오히려 환난과 끔찍함이 다가와야 영적인 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믿음 보이며 아버지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몸에 구속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세상을 지향하고 육체는 세상신을 섬기지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섬겨요. 이 몸의 실체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난함이 오든 부유함이 오든 박해 오든 핍박이 오든 그들은 거기서 행복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육체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소망과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기쁨을 위한 육체를 따라 소망을 둔 자는요. 세상적인 일에 바람만 불면 막 흔들립니다. 자로나와 치우치고 막 힘들어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지경. 내가 주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내 집안이 왜 이런 꼴로 돌아갑니까? 내 새끼한테 왜 이런 사고가 터집니까? 내가 주를 믿었는데 진짜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왜? 육체를 따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면 힘든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면. 왜?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거에 세상으로부터 전혀 반대되는 게 오는 거거든. 육체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혼내는 걸로도 알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예측이 더 강해져갖고 자기 집안에 일만 생겨도 예수님 없다예요. 이게 철저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달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깊은 높은도 사망도 위험도 칼도 와도 걱정이 없어. 자신의 소망은 예수께 있거든. 그냥 자기 삶에 막 태풍이 몰아치면 그들은 더 소망이 넘치는 거야. 왜? 자기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듣는 거야. 아멘. 육체와 영의 사람이 이 차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큰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보는 날이에요. 그 아들,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불러요. 교회 없으면 하나님이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불러요. 세상 사람이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부르기 좋잖아요. 왜? 말씀을 믿고 예언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니까. 불러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택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 부를 자들이에요. 이 일을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있던 거룩한 길을 걸었던 생명길을 걸었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마다리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불러 아들로서 이 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이 표현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나의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아들이라 부름을 얻겠나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어. 예수님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일단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 하고 부름을 얻게 할 거래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써 있듯이 이 사람도 하나님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아들 되게 한 존재들의 맏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들의 맏형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양자가 되게. 이 성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아들된 자를 보는 것이고 아들들 되게 한 하나님 말씀 보는 날입니다. 다음 절이 그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고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켜주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원케 했다. 이제 보세요. 그래야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른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자 의롭게 의롭다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잘 보세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같은 말인데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믿음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네 일로 들어갈까 봐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개혁한 글은 의롭다 하시고 한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력을 보면 의롭다 하시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킹제스 표준을 켜준 거예요. 왜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인 그 예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와 똑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한 그들을 하나님 불러서 미리 정했던 건 뭐예요? 이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되게 할 자로 정한 자들이에요. 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창조된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정한 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갖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했다고. 자, 그렇게 구원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렇게 대기하는 은혜를 전했고 이렇게 대기한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비밀은 뭡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이 말씀에서 예수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예수를 나오게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되게 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비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를 나오게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예수님처럼 되게 그 아들과 똑같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할 거라고 미리 정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한 겁니다. 이 정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로 하늘나라 백성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방문할 거래. 빌립보서에 기록되듯이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어. 우리를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그 시민권자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대해서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은혜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와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경쾌할 거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한 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민권자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여러분 자신을 자신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몸처럼 경쾌할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주님은 의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면 뭘로 의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의롭게 한 거예요. 자신이 보낸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가사대 눈을 들어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므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그 아들 형상,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일을 영화롭게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네. 할렐루야. 아까 전자의 말씀을 읽어준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을 걸으시도록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롭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합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은 그럴 것이다 아니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행함에 있다고 걸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화롭게 한 그를 하나님이 아들로 구속하셨어. 아버지께서 이제 내 아들이라 부름받은 자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다 줬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들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돼요. 아버지가 맡긴 그 은혜를 전하여 그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게 할 그 아들한테 모든 민자를 주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 그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래서 말로만 나 영생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옥과도 영원히 살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 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만 영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여 그 은혜로 돼서 그 아들 형상을 본받아서 그 아들처럼 따라 행하게 해서 이제 이 아이는 그 마지막이라는 영생을 몸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이 존재의 몸을 폐하고 주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걸 다 알게 해서 로마서 6장 그대로 이 사람으로 이제 다시는 제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제가 주장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거룩한 열매를 얻으며 이길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영생을 보는 자죠. 이 영생을 이렇게 준대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부른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른 그들을 또한 낮은 몸을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나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로 아들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대기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나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믿음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 말며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 중에 단 명도 실족치 않고 아버지를 믿는 믿어 떨어지지 않고 죽기까지 다하여 믿음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보고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